안녕하십니까 아, 불교학개론 5권 아, 오늘 80페이지네요 154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 사물 가운데 음, 법고, 범종, 모고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 오늘은 이제 운판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음, 구름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형성, 철판으로 되어 있죠. 어, 철판으로. 그래서 뭐 구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어, 구름 문자를 써요. 구름 모양의 판이다, 철판이다 해서 운판이다라고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음, 이판 위에는 보살상이나 진원을 새겨놓기도 하지, 옴자를 새겨놓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보면 이제 용이 승천하는 이런 모양이나 구름이나 달을 새겨놓는데, 어, 운파는 그 전에 선종에서, 음, 끼니 때를 알리기 위해서 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점점, 어, 우리 불교 사물로 어, 바뀌어가면서 조성예불 때 치는, 어, 용구가 되었고요. 또한, 운판은 구름 모양이라, 하늘에 있는 짐승,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친다. 또 허공을 헤매면서 떠도는 이런 중생들을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서 친다라고 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 보통 조석예불종하고 같이 쳐요. 그래서 운판도 아침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여기에서 부터 차츰 차츰 쳐 올라가지요 어. 이렇게 쳐서 올라가고 저녁 때는 반대로 내려오면서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치게 되죠 그래서 음 아침에 치는 운판 저녁 때 치는 운판 또한 사물이 전부 아침에는 올리면서 치고 모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부터 뒤로 치고 어, 저녁 때는 반대로 내려오는 식으로 치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식으로 친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불교의 사물이다. 그래서, 어, 법고는, 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육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고는 물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운파는 하늘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종은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친다. 라고 했어요.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목탁이란 말이죠. 목탁, 목탁. 목탁이 이렇게 생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모거에서. 모거. 나무 모양의 큰 물고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사람을 모으거나, 연불 독경, 예배할 때, 또 공양할 때, 또 법문의식 할 때,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목탁의 전례를 살펴보면, 옛날 어느 절에서 덕높으신 스님이 몇 사람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법도에 어긋난 속된 생활을 일삼다가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가 있었냐 하면 대바달다지요. 어, 대바달다. 대바달다가 어, 참 문제가 많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어, 뭐 출가하기 전서부터 부처님을 애를 먹기고 다니고요. 뭐 사촌 형제이긴 했지만요. 그 대바달다를 어느 경전책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종달이다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종달, 종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사실 대바달단데 대바달다가 대중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을 정도였어요. 물론. 대바달다를 어,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뭐 한때는 어, 부처님을 어, 배신을 하고서는 부처님 제자 1200명 가운데 뭐 700명 이상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따로 어, 설립한 적도 있었죠 물론 나중에 사리불과 목건년전자가 가가지고선 결국 거의 다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종다리가 대바달다가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부처님께 종다리를 내보내자라고 해서 건의를 엄청 많이 했죠. 어, 같은 그 출가교단에 있으면서 너무 어, 범행을 삿대게 하고 만인들한테 야단 맞을 짓만 하고 바른 행도를 못하니까 내쫓자라고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예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몇몇 제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 글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음,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이 나가라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연유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완벽하게 수행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라도 걱정이 안 되지만, 저 대바 달다는, 저 종다리는 내보내놓으면 사고만 칠 텐데, 아직 부족하니까 더 많은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일곱 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 근데 그한 자식이 아프면, 아프면, 그 아픈 자식을 돌봐야 되겠느냐? 안 아픈 자식을 돌봐야 되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이러신 적이 있지요. 어, 그래서 결국 대바달다를 포용하게 되고 대바달다가 이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불법을 펼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 사실 대바달다가 부처님 손을 떠나게 되지 않아요. 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어, 그러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올바른 불법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응. 대부분의 분들은 어, 대바달다는 부처님 못살게 굴었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제도를 했다는 상황까지도 경전에 나와 있지요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목탁의 전례에 보면 바로 그 어, 몹쓸 병의 걸려 죽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그 스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등 위에 커다란 나무가 달린 그런 어 물고기가 배를 따라오면서 배전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지요. 스님은 어 깊은 선정에 들어서 저 물고기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어 쫓아오는가 봤는데, 물고기가 또 뭐예요? 등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바로 전생에 자기절에서 그 말썽만 부리던 제자가 죽어서 그업력으로 해서 물고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승이 이것을 가엽게 여겨가지고 고기의 몸을 벗게 해주고자 그 등에 있는 나무 물고기가 그러더라는 게 자기를 좀 때려 주면 자기가 업장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그 물고기에 있는 나무를 떼어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의식 때마다 두드려 주었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나무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가지고 그것을 두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방이라라고도 하지 않아요 뭐를 그래서. 큰모거를 앞에 놓고 여러 스님들이 전부 두드려서 했는데 이 스님이 자기 절에서만 음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절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다니는 절절마다 이거를 나누어가지고 어, 갈 때마다 이거를 메고 다니려니까 여러 명이 메고 다니려니까 힘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몇 등분을 해서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어서 한두세 명이 들고 다니면 됐는데 두세 명이 메고 다니니까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가 잘 가는 절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그 절에서 의식할 때마다 그 두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잘 다니는 절이나 뭐 이런데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또 어쩌다 다른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말고도 별도로 해가지고 몇 사람이 그 모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모거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러 등분을 해서 좀 작게 만들었듯이 더 작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될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고 연구를 하다가. 만든 것이 목탁이에요. 목탁. 그래서 목탁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손잡이고 몸통인데 이 자체가 물고기 모양이란 말이죠. 이게 입이고 여기눈만 하나 그려놓으면 이게 음? 목탁이 물고기 모양 아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거를 줄이고 줄이고 함축을 해가지고 손에 딱 들고 다니기 좋게 만든 게 목탁이에요. 그래서 목탁이라 하는 것은 아, 바로, 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모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목탁은, 우리가, 어, 사물 같은 경우는 뭐, 하늘 중생이니, 어, 아니면 물 중생이니, 뭐, 지옥 중생이니, 어, 가죽으로 된 짐승을 구제하기 위해서 친다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게 목탁이죠. 그래서 목탁은 어느 중생이든지, 아, 구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독경하고 의식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목탁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목탁을 다뭐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어, 요즘 같은 경우는 목탁 같은 거 법구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불자들은 목탁을 어, 지지지도 못하게 했고 두드리지도 못하게. 해.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가 다시 요즘 뭐 세월이 변해서, 어,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목탁 치는 법을 가르쳐서, 어, 목탁을 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의 폐불정책에 이어가지고, 어, 숭욕불정책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뭐 스님들은 시내 권내 도성에 뭐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사고관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당나라 무왕이 역대 어~ 일곱 개 나라가 망한 이유를 보니까 전복 금능을도입으로 했는데 가장 망하게 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스님한테 있었다라고 당나라 무왕이 판단을 내리죠 왜냐하면 어 불교계에서는 생산 활동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뭐 농작물을 심어서 기른다든지, 뭐 양상한데든지, 뭐 이런 게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 탐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분들 절에 가서 음식물을 남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음식물을 남긴다는 자체도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는 탐욕심을 부리다 가 결국 못 먹어서 남기는 건데. 그래서 탐욕심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남기질 못하게 하고요. 또그 전에 부처님 제시시 보면 음식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많이 차지해서 놓고 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따로 이렇게 놨다가 공양시간 끝나면 따로 놓고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도로 만들어 놓은 게, 어, 한 장소를 떠나서는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또 오래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바로 한뼘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한 뼘이 되도록 그 시간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뭐 이런 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자리를 옮겨가면서 먹어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일찍 공양하는 데 가서 먹었다가 또 늦게 공양하는 데 가서 또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다 금지하기 위한 법도로 해서 결국은 탐심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 그래서 음식을 남겨서도 아니고 남겨서 먹어도 안 되고 또 나중에 먹겠다라고 해서 가지가도 안 되고 이런 법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 이런 어떤 법도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어, 뭐 오래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두었다 먹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전부 탐심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아, 이란 이 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 어느 중생이든지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목탁을 치는 것인데, 목탁에에도 보면 이제 잡고 놓고 하는데도 예법 이절에서 있죠. 그래서 뭐 일반 절에서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목탁을 못 치게 하는데 냉정히 보면은 패불정책이 어, 형성돼 우리나라 숭역불정책이 형성되면서. 이 중국에서는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목탁 두드리고 이런 스님들은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스님들이 음 사실은 뭐 생산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놓고 불자님들한테 뭐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준다, 복 받게 해준다라고 해서 기도 같은 거 해주면서 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참 풍요로운 생활을 지냈어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무왕이 남자가 한 사람 놀면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서 한 사람이 굶게 되고 여자가 한 사람이 놀면 길삼을 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줄어서 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데 중들은 맨날 같이 놀고 먹으면서 또 놀고 먹는 만큼 생활이 핍박하냐 하면 그게 아니예요. 황실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 불자들한테 뭐 소원 이루게 해주겠다, 뭐 만들어주겠다 해서 돈 받아들이고 기도해준다고 하고 목탁 도드리고 이래서 돈만 들어가지고 평화롭게 사니까 당나라 무왕이 화가 나가지고 폐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폐불 정책을 써서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 스님들은 이건 전부 사기꾼이다 해가지고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요. 절하고 관련된 스님을 비롯해서 사람들 한 40, 한 7, 8만 명을 다 없애고요. 사찰 어, 4만 한 7, 8천 개를 다 없앴어요. 중국에 있는 사찰. 우리나라 다없쳐도 4만 7, 8천 개 사찰이 안될수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찰 그 당시에 4만 7, 8천 개를 다 없애고 딱 동도에 하나, 상도에 하나 절두 개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한 절의 스님들 30명씩만 남겨놨죠. 그 스님들은 뭐냐면, 공부를 하신 스님들. 공부를 하셔서 법을 전하는 스님들만 스님이라고 그랬지, 목탁 치는 스님들은 스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사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다 없앴어요. 중국에서.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이제 숭욕불이죠. 그래서 불교를 봉행하는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서 음, 중생들을 빼앗아가지고 어, 호요식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숭유불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스님들을 다 없앴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스님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요. 어,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요. 천민지급도안 했거든요.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상국시내나 이런데 보면은 시내 안목판에 절이 다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 숭유억불이 형성되면서 스님들이 시내에 못 있고 어떻게 돼요? 산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요. 산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불상 같은 걸 어떻게 해요? 산에서 돌을 깎아서 만들고 아니면 돌에다 새겨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이제 마애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 중에 돌에다 부처를 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스님들을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님들이 절대로 불자들 그때부터는 경을 못 읽게 했어요. 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뭐~ 경을 읽어가지고 뭐~ 큰일 난다.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요즘 뭐~ 진언을 하고 독경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은 뭐~ 더 큰일 날 문제지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경을 읽거나 목탁을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도가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일반 사람들도 목탁도 치고, 독경도 다 했어요. 경도 다 했어요. 근데 못하게 한 것은, 만약에 경을 하고 목탁을 치고 하는데,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라고 해서 추궁을 하면, 어느 스님한테 배웠다라고 하면, 그 스님 잡혀가서, 호된 문제가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목탁을 치거나 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패단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불자들은 누구든지 다 목탁을 쳐야 되고 또연불도경할줄 알아야 돼요. 뭐, 물론 지금은 뭐 한글로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경도. 근데 그 전에 사실 뭐 삼귀이나 사홍서원 같은 것은요. 이미 벌써 백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천 스님의 스승이 하동산 스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동산 스님의 스승이 누구예요? 백용성 스님이시잖아요. 백용성 스님이 서대에 일제한 것때 사실 문제가 됐을 때 만에 한용원 스님이 옥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백용성 스님이 그 벌써 삼귀인이 사홍서원이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품위가 떨어진다고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 그럴 듯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게 되기도 하고 위험해 력 보이기도 하는데 한글로 하면 가벼워 보인다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결국은 백용성 스님이 백여 년 전에 벌써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했는데 간단한 거는요 삼이나사홍성 같은 건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한글로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면 승려의 어떤 어, 특별한 음, 음, 그 여건이 무너지게 되고 스님들을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는 아니된다해서 한글로 못하게 했던 것이고요 또 품위가 없다 또 이런 한글로 해서 내용을 불자들이 알게 되면 스님들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르다 해가지고 노래도 나왔잖아요 최영철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 각 사찰 마다 보면 어, 노래로 많이 하잖아요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운단 이거를 개성으로 안하고 노래로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변화가 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진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좀 아집성이 있는 이런 여건이기도 한데. 일단 뭐 어느 누구나 다 목탁 지니고 치는 것이 원칙이다 는 얘기. 또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스님, 저도 집에다가 처님한분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뭐 일반 스님들은 큰일 난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집에다 모셔? 그러면 큰일 나. 그리고 무속인들도 보면은 부처님 모신다라고 하면 아 네가 지금 기운이 약한데 부처님을 어떻게 감히 모시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스님분들도 보면은 어 저는요 어 사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 네가 승려된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어떻게 부처님상을 모실 수 있는 기운이 되느냐고 그러지 말고 약사여부를 모셔라 아니면 아미타불을 모셔라 이런 경우 많아요. 어, 저도 수십 년 전에 수없이그 겪고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 상호를 모시면 똑같은 상호를 모셔도 기운이 약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꼭 무당들이었던 여건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불자님들이 절에다가, 아니, 자기 집에다가 부처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절에다 뭐천불만불 해놓고 그거는 꼭 모셔야 된다 얼마 가져와 이렇게 하잖아요. 불상 하나 뭐 삼만 원 오만 원이면 사는 넘어가지고 하나에 백만 원씩 뭐 칠십만 원씩 이렇게 받고 불사하는 거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사잖아요. 근데왜 집에다 모시면 안 되고 절에다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됐든 사실은 집에다 모신다 하는 것은요, 그처럼 좋은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어른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건데 단지 뭐 집에다가 모셔놓고 뭐 풍격이나 어떤 이런 거를 손상시킬까봐 염려가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니어요 어, 집에다 모시고 자기가 잘 간수만 할수 있다면 나도 저 부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터득해 살아야 되겠다 뭐 요즘은 그래서 호신불이라라고 해서 뭐 어. 반자 정도. 15cm 정도 되는 크기, 뭐 18cm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삼전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요즘은 집집마다 아, 모시고 뭐저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자회에서 집에다 부처님 모신다라고 하니까 다들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몇몇 분이 몇몇 분이 절에 다니는 것도 시간도 힘들 고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집에다가 한 방을 절처럼 꾸며서 부처님 모시는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반대가 많았죠 근데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뭐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니까요 집에 뭐삼전불 조금만 모셔놨지만 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그러다 보니까 예불을 하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저녁 예불도 본인 딴에는 안 빠뜨리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뭐 예불하기 전에 술 먹겠어요? 그리고 예불 시간이 밤 늦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료들하고 술 한잔 먹으려고 해도 예불 끝내놓고 나가서 먹다 보니까 일단 집에 일단 들어오게 돼요. 일찍. 그리고 웬만하면 불상을 모셔놓으니까 술안 먹으려고 하지요.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요. 아, 집에서 부처님 모셔놓기 정말 잘했다고. 신랑 일찍 들어오지요. 술안 먹지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응? 아내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던 거다 고치고, 존댓말 꼬박꼬박하지요. 애기들 앞에서 모험된 아버지 역할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다 꼭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예수님상이나 십자가나 뭐, 뭐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는 집집마다 다 모셔놓지 않아요. 왜? 타 신앙인들은 그런 거 모셔도 괜찮은데 왜 우리 불자들은 불상을 모시면 꼭 무속인 취급하고 신들린 사람 취급하고 그런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탁도 누구나 다 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목탁을 치는데도 기본 우리가 예법이 있어야 돼요. 목탁을 뭐짐 들듯이 이렇게 들어서는 아니 되고요. 일단 뭐 법구니까. 부처님 성기듯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목탁을 잡는데, 물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달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아, 왼손으로는 목탁을, 오른손으로는 목탁채를 동시에 잡아요. 이렇게 하나씩 잡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잡아야 돼요. 동시에 잡고, 잡기 전에는 꼭 어떻게 돼요? 어, 목탁에 합장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오른손은 목탁채를, 왼손은 목탁을 잡지요. 그다음에 목탁의 본체를 위로 하고 본체가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갈라진 부분이 갈라진 부분이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이렇게 돌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90도 위쪽으로 가야 되고요. 또 손잡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와야 되고요. 또 본체에 뚫린 구멍이 자기의 몸쪽과 바깥쪽을 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잡아보면. 어,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 목탁이 어떻게 되요? 어, 이게 자기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체에 달린 두 부분의 손잡이가 한쪽은 자기 몸 가까이에 있고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한쪽은 자기 쪽에 있어야 되고 한쪽은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 어, 왼손으로 안쪽을 잡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잡아서 어, 손잡이를 잡아야 되고 왼손의 엄지 손가락을 목탁의 손잡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바깥쪽에 손잡이를 잡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이 본체 밑에 밀착하도록 한다. 이것은 바로 목탁을 잡을 때 바깥쪽을 잡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가 목탁이나 목탁채를 잡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몽둥이 잡듯이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이거는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보면 어, 엄지 손가락을 집게 손가락 이렇게 덮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구를 칠때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잡아서 세 손가락은 그냥 놓고 두 손으로 잡는데 두 손가락으로 잡는데 엄지를 누르고 집게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목탁체가 움직여져요. 또 목탁도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지요. 근데 일반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렇게 잡아요. 여러분들, 스님들 목탁 잡고 목탁채 잡는 거 이렇게 똑바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냥 몽둥이 잡듯이 이렇게 잡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바르게 배우지 않은 분들이에요. 스님들도 90%는 이렇게 잡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른 목탁 자세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푹 하면 큰일 난다는데, 응?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집게손가락으로 덮어야 된다니. 또한 목탁채도 오른손을 펴서 엄지와 검지 사이로 교차하도록 이렇게 잡되 손잡이의 꼭지 부분이 오른손의 안쪽을 위치하도록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서 목탁채의 꼭지를 잡고 검지손가락을 구부려 엄지손가락을 누른 다음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받쳐준다. 그래서 목탁채도 다섯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두 손가락으로만 잡고 세 손은 받쳐주고 요 목탁도 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어, 바로 엄지손가락을 직계손가락에 잡아주고 세 손가락은 받쳐주는 이런 여건으로 해야 되죠. 어, 저희는 뭐, 일단, 불자 수계 과정이 끝나면 포교사 과정으로 가는데, 포교사 과정으로 갈 때는, 어, 바로 아침 예부를 자기가 목탁 치고 집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탁 치는 법도 다 배우지요. 또, 어, 전교사 과정으로 가면, 삼보통청, 관음청, 지장청, 약사청, 미타청에서 불공기도를 다 집전할 수 있어야 전교사가 주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목탁들 다잘 치세요 그래서 목탁을 방망이를 잡듯이 네 손가락으로 일렬로 잡아서는 안 되고 왼손은 견고하게 잡아야 되지만 오른손 목탁체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잡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 뭐 저희 절에 오시면 음, 실습으로 해서 다 배우실 수 있고요. 또한 법요집이나 아, 불교학계라는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목탁을 잡는 자세인데 목탁을 잡는 자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운판과 목탁의 유래, 또는 목탁을 잡는 법, 목탁의 전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는데요. 자, 불교학계론 5권 15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